네, 안녕하세요. 허브경래TV 최우형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현대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현대바이오 우리가 지금 보고 있었던 이유는 결국은 이제 경구형 코로나 치료제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슈를 선점하고 있는 게 바로 머크사입니다. 머크사에서 나왔던 경구형 코로나 치료제 우리나라도 2만 명분을 좀 선구매했고요. 원래 목표는 4만 명분이었는데 위드 코로나로 진행이 되면서 40만 명분으로 늘렸죠. 자, 그런 상황에서 머크가 국제보건기구와 함께 이 치료제 복제 생산에 협약을 했다라는 이슈가 나온 겁니다. 뭐 일단은 글로벌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치료제를 좀 저렴한 가격으로 그 한 105개 정도의 저소득 국가에 좀 적용을 해가지고 너희들이 특허권 이런 거 내는 거 없이 이 약을 복제해서 사용해라 이렇게 좀 허용을 해줬다라는 것은 굉장히 글로벌적인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고 이 머크사 부분에 대해서는 좀 칭찬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백신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하고 있는 화이자라든지 모더나 같은 경우는 이거는 우리의 기술이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공짜로 줄 수 없다, 돈 내고 사라 이런 식으로 입장 표명을 했던 것과는 달리 머크사는 어느 정도 105개 국가에 뭐 저소득 중상위 소득 국가에 적용이 된다라면서 로열티 없이 무상으로 라이센스를 좀 보여준다 이렇게 좀 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글로벌적인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거고 이 부분은 박수 쳐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것은 가장 빨리 경구형 치료제를 개발해갖고 그거에 대해서 미국과 WHO에서 또는 영국에서 오케이 승인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판매가 되기 시작을 할 건데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비싼 가격이 조금 걸림돌이었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저소득 국가에서는 이 비싼 거를 살 수 없다라고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속작이라도 좋으니까 좀 빨리 나와서 이것보다 가격을 다운시켜서 좀 저소득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팔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안타깝죠. 그 부분이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머크사가 시장을 거의 독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화이자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제가 봤을 때 백신에서는 이 저작권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뭐 로열티라든지 아니면 이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내놓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화이자 같은 경우도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뭐 따로 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특허를 따로 보여주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머크사가 이번 행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용감하고 의미 있는 행동이다. 다만 이 경구형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 입장으로서는 악재로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나도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얘네들 뭐 라이선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식재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풀지 않았을 때에는 내가 빨리 만들어서 그걸로 조금 수익을 창출해내는 그렇게 좀 보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얘네들이 뭐 전 국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100개국 이상 정도 100개국 정도의 그 흐름의 나라에다가 무상으로 주고 있는 거다 보니까 충분히 치료제 입장으로서는 악재로 반영이 될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세계보건기구 팬덤이 그 국제적 보건 공중보건 비상상태 등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1등급 그 질병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던 것처럼 치료제라든지 뭐 백신 이런 게 다 무료로 나오는 건데 그것처럼 지금 WHO에서도 등급이 굉장히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MPP로부터 이제 로열티 프리로 하위 라이센스 신청이 가능한 부분이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겠지만은 브라질이라든지 중국 같은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을 해당 지역이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살짝 실망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그거거든요. 좀 돈 잘 벌고 있는 사람이 지갑을 꺼내서 길거리에 있는 사람한테 돈을 줬는데 옆에 있는 돈을 주지도 않는 옆에 있는 사람이 왜 지갑에 있는 모든 돈을 꺼내서 주지 않냐 이렇게 좀 딴지를 걸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좀 칭찬을 받을 만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 행동으로 인해서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거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뭐 경구형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뭐 호재성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제약을 하는 게더 낫지. 이런 물론 우리나라는 해당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진국 쪽으로 들어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뭐 무료로 받아가지고 복제약으로 만든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단기적인 악재로 좀 반영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토종 백신과 토종 치료제는 무조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늦어도 느려도 천천히 만들어 나가면서 우리나라만의 뭐 백신과 치료제 이거를 좀 만들어가는 그런 흐름을 연출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 이 현대바이오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니콜라사마이드라는 이 약물이 효과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니까는 그 부분을 믿고 조금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이 라인에서 어느 정도 승인 요청이 나올 거고 승인 신청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임상 1상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추세를 다 잃지는 않고 이 언저리에서 이렇게 돌아나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의 8개월 정도를 기다렸다가 여기서 이제 신청을 해버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대감에 많이 지쳐있던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런 식으로 조금 돌파를 못 나오는 거고요. 이 라인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어느 정도 이격이 좀 줄어들고 시간이 조금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라인에서 이런 식으로 조금 돌아나가는 모습이 연출이 된다라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오시면은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좀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 보시고 천천히 등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카톡 친구 추가하시면 저희가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는 게 3분 허브 리핑입니다. 요거 보신다라고 하면은 시황브 리핑이나 재료브 리핑 또는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도움이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 그 반쪽 이벤트가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진행을 하죠. 그동안에 저희가 1주년 그 뭐 1주년 이벤트로 그 깜짝 이벤트를 진행했기 때문에 6개월 신규 이벤트가 있었던 거지 이거는 말 그대로 이번 주가 지나가면 이번 달이 지나가면은 6개월짜리 이벤트가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이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좀 기간이 좀 길어서 망설였다라고 하시면은 이 6개월짜리 이벤트 참여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